자기 전에 한번 돌리고 잘게요. 아, 1987 영화 봤어요? 나는 그거 개봉했을 때 봤는데. 그쵸, 우리 세대가 아니라서 실감이 안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내가 태어난 해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 6월 항쟁이. 예,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6월 항쟁 때 자칫 잘못했으면 그 내가 못 태어났을 수도 있죠. 광주 민주화운동 때는 계엄군이었고요. 6월 항쟁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계엄군이었나, 그때도?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그 최루탄 던지고 막 그거는 똑같았거든요. 그 박종철 학생하고 이한열 학생. 그 박종철 학생은 서울대학교 학생이고 이한열 학생은 그거였죠. 그 연세대학교 학생이었죠. 1987년이면 제가 태어난 해예요. 제가 태어났던 해예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어요. 어디 거 하지? 아, 나 그거 타이머 틀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강점기 경험했던 분들요? 지금 계시죠? 조선시대 때부터 살아계신 분들도 있어요. 오늘 개천절이니까, 개천절. 자,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셋, 둘, 하나, 펌프! 왜 프레임이 뚝뚝 끊기는 것 같지? 60Hz인데? 나중에 144Hz 모니터 한번 사봐가지고 이걸로 그 프레임 얼마나 뽑아서 나오는지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아니야, 이거 그 주파수요. 그 주파수 설정이 그 60Hz, 50Hz가 있고 맥스가 있어요. 맥시멈 헤르츠가 있어가지고 144Hz 모니터 나중에 사게 되면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그 헤르츠의 모니터를 좀 해보고 싶다는 거. 아, 좀 꼬였다. 어이, 뭐야? 내가 먼지 난 거지? 아, 여기서 뭐한 거지, 나? 아, 60도 엄청 부드럽죠? 이게 60Hz거든요? 이게 60Hz 모니터인데. 근데 문제는 그 144Hz 모니터 쓰려면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죠.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되는데. 제가 GTX 750Ti여가지고. 750 GTX 750 Ti. 왜 프레임이 끊기는 거 같지? 60Hz가 이렇게까지 되고? 나뭐한 거니? 오, 위험했어. 이 키가 왜안 먹혔지? 최상위 기록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50대가 제일 낫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70대는 너무 돈이 비싸니까 60대로 한번 마련을 해보려고. 60대로 하려고. 1060? 너무 시간 오래 걸렸다. 근데 980 비싸지 않아요? 좀? 980 성능 때가 아마 좀 많이 비쌀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980을 파는 데가 있을까?
그게 문제인데. 아, 근데 다나와에서는 없던데요? 다나와에서는 없는 것 같던데. 그쵸. 1000번대가 좀 좋긴 하죠. 자, 오신 분들 업버튼 즐겨찾기 팬가입 구독까지 부탁할게요. 우리가 2000번대에 너무 그 기대가 컸던 게 아닐까요? 2000번대에 기대가 너무 컸을 것 같아. 너무 기대가 커서 그런 거야. 아, 가격 대비 성능. 근데 그게요, 그 FHD 모니터에선 아마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오, 이거 위험했어. 내려가고 오, 여기서 시간 좀 많이 줄였다. 오, 그쵸, 신기술. 아마 그 향후 뭔가 최적화 업데이트가 되면 좀 그때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그쵸.
2080이 더 비싸죠. 하나? 오예야. 아, 인텔이요. 아마 인텔 못 살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뭐냐, 게임만 할 거면 i7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뭐냐, 동영상 편집 이런 것까지 하려면 AMD가 나아요. 게임만 할 거면 그 단순 클럭 숫자가 좋은 게 좋은데, 뭐냐, 동영상 편집까지 할 거면 코어가 좋아야 돼. 오, 맞을 뻔했어. 그쵸, 호환 패치가 이제 나오죠. 헐, 나 한 대 날렸다. 한 대 다 나오나요? 에이, 여기서 달리네. 아, 1060. 글쎄요. 내가 보기에는 2080 Ti 달고 이거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 대정령님이 그, 1080 달고 그, 패미컴 하잖아요. 근데 대신에 그분은 방송하잖아. 방송을 하면서 이런 거 하면, 방송하면서 돌릴 때는 필요하죠. 여기까지 15분이에요. 나보다 더 빨리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한번 기록했을 때 좀 못했잖아요. 근데 그게 세계 16등이거든요. 한 잘하면 12등까지는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가 별로 없어가지고.
주먹이 왜 안 맞아? 아, 여기서 좀 스무스하지 못했어요. 아, 특색이 분명하다고? 그쵸, 특색은 분명하죠. 이거는 근데 도트급은 아니에요. 이게 1995년에 나온 건데. 이건 그래픽이 1995년대 치고는 완전히 최고급이지. 내가 데미지 부스트가 잘 안되니까. 급에서는 고사양이죠. 이게 윈도우즈 3.1에서 돌아가던 건데. 아, 윈도우즈 3.1에서는 안 되고 도스로 나가야지 되는 거였네. 근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패치가 돼가지고 윈도우즈 10에서도 돼요. 지금은 이게 윈도우즈 10에서 되는 거여가지고. 아, 한 번에 안 되네. 네, 이거 윈도우즈 10에서 돌아가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CD로 돈 주고 사는 건데 지금은 무료예요. 지금은 무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무료예요. 그러니까 헐. 저작권이요? 글쎄. 유비소프트? 그 프랑스 회사거든요, 유비소프트가. 오, 안 받았다. 저작권. 그리고 이 여기 밴드랜드가요, 브금이 제일 그 되게 브금이 막 아름답잖아요.
되게 잘 만들었지. 우와, 이걸 넘는구나. 위험했어요. 아, 이거 못 올라가. 난이도 조절 실패 인정. 난이도는 끝장나기 어렵죠. 사운드 볼륨 왜 이러지? 여기가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스테이지죠. 헐, 너무 높게 뛰었어. 하지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 내려가서 아까 초반에 좀 약간 꼬여서 그렇지 지금 페이스가 나쁘진 않아요. 여기가 페이스 꼬일 위치가 있는 구역이죠. 길이 어찌 되먹은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기다리고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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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고. 오, 위험했어. 헐? 뭐야? 왜 점프가 모자랐지? 맞았는데. 에이씨.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잖아. 다크 소울? 깼죠, 아까. 여기거든요, 아까. 이거, 이렇게 가야 되거든. 이거였는데, 젠장. 아이.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비비기. 근데 이제 여기서 맞아 죽으면 안 돼. 원래 정석대로는 저렇게 가는 거 아닌데, 그, 비비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클리어 했고요. 이제 빨리 가야지. 이거 빨리 깨놓고 헐. 뭐야, 젠장. 불안한데? 어. 이렇게 감옥 깨는 동안 그 멈춰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럴 때 잠깐 그 뭐 손 좀 닦고 하면 돼요. 오, 살았다. 아, 거기서 왜 죽은 거지? 자. 혹시 몰라서 피 먹고 갈게요. 여기서 아 너무 낮았어. 네, 이런다니까.
음식 좀 먹고. 이거였거든요, 방금. 이게 안 돼가지고. 와우, 이거 한 번에 뛰어나온다. 오, 이거 빨리 가는데? 이번 스테이지는 빨라요. 오, 이번 스테이지 빠르다. 여기서는요, 사진을 미리 좀 찍어놓고 오세요. 사진 미리 찍고, 일부러 죽을 거예요. 자, 사살!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에이, 잠깐만. 피 먹을 수 있으니까. 한 번이 넘었다.
예. 스무스했어. 오, 38분? 꽤 빠른데요? Thanks, Rayman, baby. This super helicopter power is for you. 자, 가자. 여기는 빨리 갈 수 있어. 오, 대박. 되게 빨리 왔다. 여기까지. 와, 40초, 40분. 여기는 뭐, 빨리 끝낼 수가 없는데. 여기는 그냥, 알아서만, 그냥 이거 줄 좀 끊어주시고, 여기는 좀 쉬운데요. 페이스 나쁘지 않아. 다음번에 기록 더 줄여보면 되니까. 뭐 아까 페이스 막 이상 기본인 데는 어쩔 수 없는 거. 1분. 여기도 빨리 끝낼 수 있어요. 헐. 기다려. 올라오면 타고. 여기서는 그냥 빨리 올라가세요. 다음이 아마 여기일 거야. 1분 컷. 오, 예야. 한 번에 올라왔다, 여기까지.
헐, 너무 높이 뛰었다. 맨날 이런다니까? 끝. 자, 그리고 여기는요, 시작하자마자 한 대 때리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둘 셋. 아, 안 맞았어. 저 맞았어야 됐는데. 그래야 빨리 끝나는데. 해야 되거든요. 끝. 빨리 올 수 있었는데. 근데 블루마운틴 되게 빨리 깬 것 같다. 난 아니구나. 트와일라이트 거치 한번 죽었구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부터 깰게요. 여기 일부러 죽을 때라서. 되네요. 일부러 죽고 빠져나가고
this magic shield. 그리고 바로 심고 출발. 자, 여기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달릴게요. 겁나 빨리 끼고 있어. 가자. 헐, 뭐야. 키가 좀 씹혔어요.
왜? 평소보다 프레임이 끊기는 것 같아요. 왜 죽었어? 왜 저기서 떨어지자고.
어차피 죽을 거야. 생각보다 늦었어요, 지금. 아, 여기서 한 시간 넘어버렸어. 한 시간 넘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아이고, 다시. 불안해, 혹시. 에이씨. 안 돼! 불안했어, 어쩐지. 조금씩 늦네요. 피 먹고 스피드는 여기서 다 먹고 갈게요.
네, 아직 안 자요. 오늘 낮에 친구 결혼식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잠이 안 오나 봐. 그래서 잠이 안 와요. 빼먹은 거 없지? 빼먹은 거 있으면 이제 완전 낭패보는 거죠. 스피드런 망하는 거지. 아, 다음 주에 결혼식장가요? 아휴. 고등학교 동창 결혼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학교 선생님들하고 그 애들 다 만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 때문에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그 상황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에휴. 내가 하면 쉬워 보일 거예요. 이게 원래 극악의 난이도인데. 야, 지난번에 여기까지가 그 페이스 엄청 좋았었는데, 여기서 제가 커피 마신다고 마우스 버튼을 잘못 눌러버려가지고 스탑이 돼버렸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페이스 꼬였죠. 만들어 놓고, 크게 안 밀렸다. 헐! 왜 여기서 돌겠네. 아!
염색이 좀 필요해서. 에이씨. 불안해, 찍고 가.
기록은 못 내겠다, 잘하면. 여기를 겁나 빨리 끝냈어. 떨려.
어쩐지 페이스가 좀 빠른 것 같은데. 더블 클릭. 안 되네. 나는 못할 것 같아. Mr. Dark kidnaps Spatilla the Fairy. 근데 여기서 내가 감옥을 놓친 게 있으면 안 놓쳤네요. 금받겠네? 여기서
어떻게 된 거야? 찍어, 혹시 모르니까. 왜 점프가 안 되지? 저기 원래 점프 되는데. 조금 빨리는 가겠다. 뭐야? 비벼야 되는데. 오, 좀 빨리 왔다. 여기서 윈매치트를 치면 원래 이거 첫 스테이지에서 지도가 보여요. 자, 시작할까요? 막 때리고 가는데 지금. 오, 빨리 가겠다. 불안해서 하나 먹고 가요.
해서 이러면 안 맞죠. 기록 낼 수 있겠는데? 안 죽으면 돼요. 여기서 여기서 왜 내가 엎드렸을까요? 이렇게 위험했어. 이거였거든요. 오, 간당간당하겠다.
써먹고 그래야 좀 빨리 갈 수 있거든.
갑시다.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좀 긴장 좀 하게 되죠. 좀만 빨리 넣었으면. 좀만 더 빨리 눌렀으면 그거 될 수 있었는데. 좀만 기다릴게요. 기록을 한번 봐야 되겠다. 내 기록이 뭐였는지. 기록이면 당연히 올려야죠. 오, 5분 줄였네? 자, 5분 줄였으니까 한번 기록이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볼게요. 기록이 어디까지 가나 한번 살펴보고 오늘 방송 끝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웹캠 효과 좀 다시 넣고. 오, 기록 많이 줄었는데? 로그인.
서장, 내가 16등이었죠? 와, 45초. 조금 줄였네요. 한 13등 올라갔네. 13등, 13등으로 올라가네요. 5분 줄였으니까 올려볼게요. 그러면, 알았어. 조금 더 줄여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시간에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지금 시간대 하기엔 무리가 있고, 오늘 방송 끝나고, 글쎄, 오늘 결혼식 갔다 와서 할까? 아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한글날 방송하고 그 다음에 할게요. 자, 그러면요. 자, 여러분, 다음 방송에서 봐요. 오늘 그리고 와일드카드 결정전 제가 중계 못하니까, 네,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자요.